가장 자신 있는 장르 있으실까요? 저는 액션 하고 싶어요. 액션. 액션 해서 제 월드가 좀 허락하면 네. 탐 크루즈 형님처럼 저도 밧줄 하나 메고 네. 뛰어내리고 싶어요. 우와. 탐 크루즈보다 더 멋진 고공 액션 장면이 탄생할 것 같은데요? 인터넷 댓글 다 싹 다 봐요. 댓글 싹 다 봐요. 싹 다 봐요. 싹 다 봅니다. 왜 댓글을 보냐면 네. 피드백을 통해서 제가 부족한 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채워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개선할 건 제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댓글을 싹 다 봅니다. 저도 다음에 한번 달아봐야겠네요. 요즘 즐겨 듣는 노래는? 제가 스타이즈본이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무한 반복으로 듣고 있어요. 제가 또 외골수 기질이 있어서 오늘 촬영하면서도 계속 들었어요. 한 곡만.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지만 악기 연주도 좋아한다는 변유한 씨. 음악을 좋아하네요. 네. 반응이 굉장히 잘 되네요. 멋지네요. 드라마 같아요. 와, 이 정도면 정말 수준급 아닌가요?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 네. 팬들이 축하를 너무 많이 해줘서 네. 받기만 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스타이즈본이 나오는 노래를 네. 짧게 연주해서 올린 게 드럼 연주였어요. 아, 드럼으로요? 부족하지만. 드럼은 언제부터 배우신 거예요? 드럼은 제가 독학으로 이렇게 제 주변에 음악 하시는 분들이 좀 꽤 네. 계셔서 담 넘어서 배웠죠. 담 넘어서 배운 게 이 정도예요? 독학으로 배운 게 이 정도. 이 남자 못하는 게 대체 뭘까요? 본인에게 배우로서 점수를 주신다면? 30점. 30점? 왜요? 아직 뭐 시작했다라고 전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요. 계속 성장하고 싶고 가능성을 더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신가요? 궁금한 배우. 궁금한 배우. 그리고 필요한 배우.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보내는 한마디를 써보면 어떨까요? 진지한 표정으로 써내려가는 메모. 그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중해주세요. 아, 거기다 붙이시나요? 건강하고 행복하셔야 해요. 가슴에다가 조금.